크란과 코카트 메카니멀 꼬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네, 오늘 보실 상품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토니메카드 신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코카트와 크랑 두 종류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 출시 정보를 미리 알고 대형마트에 가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앞에 보이시는 크랑과 코카트 바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송곳니 자동차에서 호랑이로 변신. 자, 사용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얼음 송곳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레이셔 임팩트, 크랑 로어, 아이시클 에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바로 오픈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랑입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호랑이 하이온과 똑같은 모습이죠. 네.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첫번째 첫번째 카드 출시전은 메가 출시전인 메가 카드 나왔고요. 포스아이. 자, 두번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두번째 카드 샘플. 네, 이것도 역시 출시전 샘플 들이받기 나왔습니다. 근데 다 점수가 낮네요. 자, 마지막 세번째 모바일 쿠폰 카드. 짠! 프린스콩 절규의 소리. 다 너무 낫네요. 크랑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은 짠! 속성 레드홀 나왔습니다. 와, 자동차로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뭐 하이온과 똑같죠. 얼굴 인사시키고요. 그 다음에 얼굴 안녕하세요 인사시키고 접어주고 꼬리를 넣어주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파이온과 똑같이 생겼죠. 변신 방법도 똑같고요. 동일한 모습의 크랑입니다. 자, 그러면 크랑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메카니멀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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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랑 오픈을 해봤고요. 이제 코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드. 네, 오렌지 색깔에 주황 색깔의 코카드 굉장히 멋있습니다. 공포의 입김 자동차에서 도마뱀으로 변신. 네, 코카드의 사용 기술 아이스크래프트, 그 다음에 테일어택, 하이드로커터, 스톤브레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코카드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코카드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약간 느낌은 베누사 느낌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얼굴 발 네, 발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얼굴 머리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자, 첫번째 카드입니다. 짠! 크랑! 네, 방금 전에 오픈을 했던 크랑 나왔습니다. 얼음의 송곳. 자, 다음 카드 짠! 와, 안드로메지션. 와, 펜시 이미지. 와, 안드로메지션. 안드로메지션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모바일 쿠폰 짠! 게리온. 와, 은색띠의 게리온. 와, 대박입니다. 게리온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메카니멀 중에 하나죠. 아직 출시도 안 된 메카니멀들로 3장이 나왔습니다. 와, 굉장히 오늘 마음에 드네요. 네, 코카트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짠! 와, 둘 다 레드홀이 나왔네요.
자, 그럼 코카드 변신, 자동차로 변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안으로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내려주고 뒤에 꼬리를 접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접어서 넣어주면 이쪽으로 접어서 넣어주면 끝! 와, 자동차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코카트 메카니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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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란과 코카트 메카니멀 고! 네, 지금까지 크라운과 코카트를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네, 특히 저는 이번에 코카트가 굉장히 변신도 재밌고 멋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저는 그러면 변신 영상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문박 장난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문박 장난감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 보이시는 터닝 넥카드 짝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